구야지 감독님 출근해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정토로 감독님 늘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영월에서 오신 또 누님도 안 계시고 천만님도 박수라도 좀 쳐줘야지. 네. 나도 스타인데 오늘 진짜 가슴이 콩콩콩 진짜 가슴이 막 뜁니다. 왜 뛰냐면은 20년 전에 제가 지찬수 선생님을 경주에서 뵙고 여기서 처음 뵙네요. 20년 만에. 근데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20년 전에 정말 날고 뛰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다가 20년 전에 경주에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반월 월세에서 지찬수 선생님을 옆에서 가까이 뵈니 예. 이제는 좀 몸무게도 나가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많이 좀 이렇게 살도 빠지신 것 같아서 예. 어쨌거나 그 지찬 선생님 또 뵙고 나서 너무 반갑고요. 오신다고 그래서 진짜 제가 예. 다른 날을 몰라도 지찬 선생님 오시는 날 무대 한번 서야 되겠다 해서 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찬 선생님에게 드리는 노래 올리는 노래 한번 가보도록 가겠습니다. 네, 주찬 선생님의 가슴이 콕콕콕 뜁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박수는 예, 관객들이 쳐주는 것보다도 제 자신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제 자신이 박수치는 게 정말 멋있는 박수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어저께 강아지를 낳으셨나? 강아지를 안고 오셔갖고. 네. 제가 그 직업이 역장수거든요. 네, 역장수. 근데 오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갖고 양재기 단장님 정말 저는 영광이에요. 네, 이렇게 대스타를 또 모시고 또 네,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큰 영광이죠. 언제 제 인생에 지창윤 선생님하고 좀 이따 지창윤 선생님 모실 거예요. 제가 그 님의 등불을 구설 중에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원래 님의 등불이 지창윤 선생님의 원곡이잖아요. 네, 또 그런 기회도 또 갖는다는 것도 내 인생의 큰 영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반올에 직업이 천만이 제 직업이 뭔 줄 알아요? 네. 뭐예요? 박사님.
엿장수. 엿장수. 예, 엿장수. 엿장수. 예. 근데 이 직업이 참 그 직업에 따라 멘트가 다른 것 같아. 내 엿장수니까 감독님 몇 하나 드시겠어요? 이게 당연하잖아. 그죠? 예. 근데 간호사님이 손님을 맞으면 어떡할까? 인사해야 되잖아. 손님이 들어오고 천만이면 환자야? 내가 간호사야. 벗으세요. 내리세요. 찌릅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예? 또 이게 이제 선생님, 저 유치원 선생님은 또 멘트가 달라. 나는 엿장시니까 감독님 몇 하나 팔아주십시오. 저 앞에 계시는 고객님들 몇 하나 팔아주시면 감사해. 이거 당연한 거잖아. 그죠? 예. 근데 유치원 선생님이 딱 인사를 하면 잘했어요. 한 번 더 하세요. 참 잘했어. 뭐 이렇게 멘트가 나가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엿장사는 이게 본업이 직업에 따라서 정확하게. 옛날에 그 저 버스 그 저거 있었잖아요. 그 저기 안내양. 안내양. 네. 그분도 고객 타면 어떻게 돼? 빨리빨리 타세요. 오라이. 브레이크 잡아요. 밀립니다. 악셀에다 밟아주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 예, 저는 바코드장은 엿장시기 때문에 예, 고객님들 여단을 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당연한 인사야. 예. 자, 그러면은. 예. 네. 야, 부를 노래가 엄청나게 많아갖고, 이거 뭐를 불러드려야지 모르겠어요. 예. 네. 자, 잔잔한 거랑, 아, 잔잔한 거 하면 안 되겠다. 네, 그러죠. 잠깐만요. 자. 네, 가보겠습니다. 자, 신나는 걸로 가겠습니다. 아유, 굴렁쇠님이 오셨네. 나 누군가 그랬어. 벌써 많이 됐는데. 네. 행복하여 친구야 인생 허물러 가득
고객님이 계시는데, 아유 누구시나 반가운 분이 오셔갖고, 예. 자, 오늘 지창우 선생님 오셨기 때문에 제 필살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필살기, 예. 님의 등불을 우리 지창우 선생님 계신 데서 한번, 네. 아 그럴까요? 네. 예. 아, 공연 중에 먹을 수가 없는데 큰일 났네. 저번에 한번 주셨다가 먹었다가 입에 막 끼어갖고 있잖아요. 노래를 못 불렀어. 네. 네네네. 네. 아, 그럴까요? 근데 이거 빨아먹어야 돼. 씹어먹어야 돼요. 네. 아, 그럴까요? 네. 저번에 한번 고객님 주셨는데 입에 막 음식이 들어가갖고 막 노래를 못 불렀어. 느린 쫄딱 먹게 이거. 나 지금 그거 하고. 오늘 지창 선생님 오셔갖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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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주신 거. 네. 자, 이번에 우리 바코드장의, 예. 네. 바코드장의 필살기. 네. 네.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놔야 돼. 여기 앉으면 안 돼. 그 나가라를 수도 있고. 여기다 끼워라. 지선 선생님! 님의 등불 나갑니다. 통첩돼서 푸른 바람은
괜찮았어요. 네. 오늘 진짜 특별히 지천생 모셔갖고 펑 불러야지 했는데. 그러잖아 저기 고객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엿을 팔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인생의 첫 번째 인생의 목표가 뭔 줄 알아요? 네, 옆하는 거. 두 번째는 물어보라면 알아요. 네, 안녕하세요. 건너에 계시는 고객님들. 저는 박고대장이라고 해요. 네. 오늘 제가 저 두 분 계시잖아요. 웃기면은 엿을 사주시고, 내가 못 웃기면 내가 살게. 예, 네, 이거 오시면. 그럼 나도 스타인데 관객이 좀 쳐줘야 나도 뭐 좀 신이 나지. 안 그래요? 그래요? 예. 네. 자, 우리. 자, 이번에는. 네. 자.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저기. 아, 바늘하우스에 꽃처럼 이쁘신 분들 두 분이 계셔갖고. 야, 근데 내가 진짜 어저께 금요일날 박수를 진짜 엄청 쳤어요. 우리 실방 녹음하면서. 그랬더니 놀라운 신체 변화가 일어났어. 저 꼭지가 여기 있었는데, 요 밑에. 이거를 막 쳐댔더니 그냥 이 쭉쭉 올라가대. 예, 그래서 가슴 쳐주신 분들은 박수를 쳐주시면, 예, 아주 좋습니다. 웃겼어? 웃겼어. 야, 천마씨, 빨리 웃겼어. 여 두 개 팔고 와, 빨리. 나 웃기면 내가 못 웃기면 있잖아. 아,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그 박수 치실 분들은 어저께 꿈 속에서 미인 그 선녀를 만났을 거야. 거기서 박수 못 친 거 저한테 쳐주시잖아요. 제가 이뻐요? 오늘 밤에 수청될까?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저기 그 저기 유해진 가수님이 아, 노래가 뭐더라? 세월아인가요? 어유, 세월아를 다 아시네. 네, 세월아. 우리 유해진 가수님의 세월아를 한번 네,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고 네, 내려가는 걸 하겠습니다. 네. 요즘 그 유해진 가수님의 에, 실방도 많이 하시던데 제가 가끔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실방이. 예. 화요일마다 유해진 아, 스타쇼라고 유해진 아니 엠스타TV라고 엠스타TV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2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자 유해진님의 세월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야 그대를 싫어
천만님, 천만님 올라오셔. 내가 내려가지? 어. 아, 그럴까? 어, 그래. 자, 그러면은, 네, 서영아 감독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기 길 건너에 저기, 퀸스 감독님, 예. 네. 필승님, 안녕하세요. 예. 네. 뭐 듣고 싶은 거 없이요? 막걸리 한 잔?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네, 막걸리 한 잔, 오케이. 예. 네. 자, 그러면은, 예. 네. 예. 네. 신나는 거로, 예. 진짜. 신나는 거로. 안녕하세요. 김대리. 예. 아, 이거 어디 갔나? 아. 자, 그럼 신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람에 달린 리듬 너는 것처럼
Thank you.
뭐야?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이거? 어젯밤에 제가 칼라 꿈을 꿨어. 예. 오늘 저를 사랑 많이 사랑하시죠. 저를 바꾸드자고. 예. 날이 가면 갈수록 제가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 그리고 양재희 단장님도 긴장하고 있어. 엄청 기자게. 예. 나이는 조금 연수는 됐어도 아직 쓸만하거든. 예, 팔팔하고. 예, 그래서 내일은 이제 어제까지 팔팔했는데 오늘은 구구가 하려고 그래. 조심도 세게. 그리고 모레는 빵빵하게. 예, 저기 나 장가가고 싶어 한번 할까요? 나 장가가고 싶어 엔딩곡으로 나 장가가고 싶어 한번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양재기 단장님 올라오실 거죠? 아, 지창수 선생님 오실 겁니까? 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 네. 아, 부부가 있었는데, 그, 마누라를, 준비됐습니까? 어, 네. 웃긴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니, 그 시간 없어. 네. 네. 그 여의신 부모님을 이렇게 뵙고, 이렇게, 그, 이렇게, 업어드리고 가면 몸이 많이 얇으셔 가벼우시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 가슴 아픈 걸 느꼈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 지창수 선생님 보고, 아, 세월의 장사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굉장히 많이, 예, 짠했습니다. 예, 웃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바뀌었어. 예, 바뀌었어. 자, 나 장가 가고 싶어. 자.
아, 감사합니다. 저 사랑하시죠? 네. 좋아하시죠? 네. 99번째예요. 그런데 너무 멀다. 아, 저 양재 단장님 준비되셨죠? 징그러워. 네.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네? 아, 지창수 선생님이요? 지창수 선생님. 등장하세요. 그럼 지창수 선생님 올라오실까지? 딱 지금 와야 돼. 네, 지창수 선생님 안 오시네요. 네. 뭐 이렇게 깨나 잡고 와. 그래, 하나. 네, 알겠습니다. 빨리 와요. 사회가 있는 화장이 있는데.